안녕하세요. 생활비 60만원을 벌고 있는 신혼부부 딸이딸입니다. 오늘은 저녁에 고등어를 먹으려고 해요. 고등어를 두 마리 샀는데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. 에어프라이기랑 후라이팬 뭐가 더 맛있을까? 그래서 한 마리씩 구워봤습니다. 후라이팬에는 약불로 살살 구워줬고요. 에어프라이기는 200도에 15분 구웠어요. 중간 점검 뒤집어 보겠습니다. 어떤 게 더 맛있어 보이시나요? 확실히 에어프라이기가 골고루 익었고요. 후라이팬이 부분적으로 덜 구워진 것 같아요. 오늘따라 퇴근이 늦은 신랑에게 물어봤습니다. 어떤 게 더 맛있어 보여? 이거! 저도 에어프라이기가 더 맛있어 보였는데요. 이런 속담이 있죠? 겉모습에 속지 말자! 후라이팬이 더 쫀득하면서 훨씬 맛있었습니다. F 잘가!